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스파타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롯데입니다. 6부터 크게 론데를 합니다. 6, 7, 8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1에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코파는 엔시터를 하고 스텝 1에서 체크를 합니다. 1 엔시터를 하고 스텝 2에서 체크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레프트 라이트 홀드입니다. 6, 7, 1, 2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여자를 오른쪽으로 스파턴처럼 돌립니다. 3, 5, 6. 다시 보시면요, 백 스파턴이라고 합니다. 스파턴은 여기서 2, 여기서 이 모양이 나오죠. 백 스파턴하고 똑같이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엔시타를 하고 2에서 체크를 합니다. 이번에는 여자를 앞으로 다시 보냅니다. 3, 5, 6. 엔시타 더블이라고 합니다. 2, 3, 5, 6. 똑같이 엔시타하고 체크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멀티가 감추서 체크를 합니다. 6, 7, 1, 2 떨어져서 체크를 하죠. 그리고 여자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자리를 바꿉니다. 손을 잘 보시면은 3, 5, 6. 포지션 체인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 3, 5, 6.